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글날 잘 보내셨습니까? 이 세종대왕 계신 광화문이 오늘 좀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좌파 우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오늘 한글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옛날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한글을 할 때 그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 글을 국민들이 읽지도 또 표현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정보화의 앞장서는 우리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10년, 2020년을 거쳐가면서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러면 2020년대 5G를 통해서 정말 꿈같은 소통의 세상, 모든 사람이 2020년도에는 정말 원터치로 아프리카도 미들리스트도 북미도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보는 글로 쓰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동영상 시대로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에 글로 쓰는 것처럼 이 비디오 정보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한글로 글을 쓰든 차트를 만들든 발표를 하든 그 내용을 이제 그 정보를 글로서 전달할 때에 선생님이 같이 갔던 그런 프레젠테이션 시대에서 그냥 선생님과 함께 자료가 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방송 전문 인력이 없어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장치로 지금 아이스튜디오 교실 솔루션, 아이스튜디오 방송 솔루션, 아이스튜디오 강당 솔루션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 방송, 스마트 정보 컨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글이 쉬워서 쓴 것처럼 우리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는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전문가, 한문을 많이 알아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제 한글로 쓰듯이 이제 방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마우스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드는 방송을 만들었다 하는 뜻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세종대왕님과 같이 이런 자리에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이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방송실, 우리나라에 한 10만 개의 방송실에서 다양한 컨텐츠, 학생도, 선생님도, 회사원들도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하는 공간, 스마트화가 될 것이고, 또 이 방송실 외에도 이런 사무실, 지금 제 방도 그런 거죠. 사무실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소통하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공간, 이 닫힌 공간에서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 소통되는 열린 공간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실이나 강당 같은 이런 소중한 공간, 정말 5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가 일어날 때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도 언제나 멋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 제작 플랫폼, 이제는 비디오가 랭귀지다. 비디오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러한 공간의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날, 여러분이 보람된 한글날의 의미, 정보를 만들기 위해 한글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지금 유튜브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보를 만들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비약 같은 이야기지만은 저는 중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이 견은 동영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글씨로 써놓은 내용은 100편의 책을 읽어도 5분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 정보의 다름의 노력은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